최종의 TV.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식전 공연을 진행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수원 갑지역 장애인위원장 김춘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좀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가 식전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다로 간 연어 그리고 아리랑을 퓨전으로 만든 곡입니다. 태극기를 만들어서 직접 공연을 했고요. 아마 넓은 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마도 우리 당 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의 바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당 장애 반드시 참석해 주신 우리 장애 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장애 복지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주의에 입각한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당 장애 위원장으로서 저 자신부터 선거 기관처로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라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아주신 우리 최동현 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장애인위원장 최동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장애에 대한 차별없는 편견 그리고 배려와 이해가 충만한 그래서 그것을 정책으로 함께 손잡고 연결하는 그러한 멋진 경기도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주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결임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 없고 정의로운 경기도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네.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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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원에 의한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나오셔갖고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찍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힘차게 화이팅! 최정현! 화이팅! 김춘국! 화이팅!
최종의 TV.